안녕하세요. 술쏘입니다. 이번에 다녀온 시장은 불광동에 위치한 연서시장입니다. 이곳은 2대째 운영하는 수제 어묵집인데요. 분식 맛집으로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. 이곳은 방송에 나온 떡산인데요. 가마솥에 넣어 72시간 구워 만든 조청고추장으로 방부제와 첨가제가 전혀 안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되는 떡볶이라고 합니다. 오늘 먹어볼 음식은 제육볶음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 양, 맛, 가격 완전 미쳤다고 하는데요. 과연 어떤 맛일지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. 가격은 무난하네요. 이게 제육볶음 1인분인데 가격이 10,000원이에요. 10,000원. 와, 양 보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양이 진짜 많다. 제육볶음 먹으면 일반 접시에다 주워서 좀 시간 지나면은 차가워지는 경우가 약간 아쉬웠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뜻하게 먹게끔 브루치타까지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양도 많아서 그런가? 청국장에 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. 청국장 쿰쿰한 냄새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. 전혀 넣지 않아요.
궁합이 진짜 잘 맞는다. 와, 제육볶음 1인분에 많아. 양이 어마합니다. 많이 남아서 남은 거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또 한잔하겠습니다. 오늘도 연서시장에서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먹거리가 많은 시장에서 또 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 지도가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. 아이고, 오후 이른 시간에 방문했더니 오픈 전이네요. 이곳은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서시장은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가 있고요. 특히 이곳은 북한산 등산 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. 오늘도 즐거운 시장 탐방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시장에서